오늘장 공략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스트 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 웰리시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현우 과장님의 원익 IPS 현재 주간 고가 기준으로 0.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략 점검해 주시죠. 네, 지난주 종목인 원익 IPS 전략 점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천드린 이후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전쟁 리스크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일단 주가는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매물 소화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올 한 해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인 반도체 장비 섹터인 것도 있고 또 지금 하락하고 있는 내용이 지정학적 리스크들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등등으로 인해서 우려감들이 완화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시장 참여자들은 리스크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 나아가면서 심리적인 완화를 갖게 되므로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올해 기대되는 반도체 장비 탑픽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흐름 보셔도 된다는 안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마찬가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6만 원대까지 그리고 손절가 3만 4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원익 IPS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하채기 대표의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해주신 매수가가 지금 근접이 되지 못해서 매수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원하시는 그런 매수가까지 좀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진입도 괜찮을까요? 전략 점검해 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좀 조정이 들어와도 시장 대비해서 선방을 좀 하면서 주가가 오늘 조금 더 들어온 그런 부분인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새 정부, 새 정책이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밀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업체이다 보니까 태양광 모듈을 판매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원전 쪽에 새 정부, 새 정책이 좀 포커스 맞춰져 있고 신재생 쪽은 조금 이 새 정책에서 조금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그 원전을 이제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이제 시간은 시대는 이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호흡을 좀 길게 하면서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23,000원 매수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대응을 좀 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목표는 그대로 32,500원 그리고 손절은 22,200원 한번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 매수가 원하는 구간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략 점검해 보시면서 진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오늘장 공략주도 한번 공개를 해보죠. 가장 먼저 강현우 과장의 공략주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브리핑 드릴 종목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JC케미칼입니다. 바이오 연료 중에서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정유사와 발전사 등의 경유를 대체해서 바이오 연료를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의 이런 많은 에너지 자원들이 글로벌 각국에 제때 공급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국가들은 지금 재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일단 이러한 에너지 대란의 해결 방안이 되어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최근 아주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한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미국에서 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유럽의 동참을 요구를 했는데 지난 화요일 독일의 숄츠 총리가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은 유럽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다라고 전달하면서 말도 안 된다면서 거부감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니까 러시아의 에너지원이 재차 부각을 받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일부 차익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최근 급등했던 차익 매물까지 같이 나와주는 모습을 좀 연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이슈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에너지원은 분쟁의 주요 요소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주가에 펌핑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JC케미칼의 경우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이런 쪽에서도 2017년 인도네시아의 팜농장 인수한 부분 그리고 팜오일이 최근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의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2019년에는 울산 신안부지에 자체적으로 뭐 이러한 바이오 연료들을 저장하고 정제할 수 있는 시설들을 준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본격적인 JC케미칼의 성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이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은 충분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게 오늘 이렇게 종목을 좀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8,6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JC케미칼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하채희 대표님의 공략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한국전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 새 정책에 대한 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해서 선거 운동할 때, 또 토론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표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서 수명 연장이 연장을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30에서 40년 정도 운영을 좀 허가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80년까지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우리나라 너무 짧은 거 아니냐 해서 수명을 좀 연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신한을 3, 4호기 건설 재개론에서 원전 산업에 대한 정상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정책주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최근에는 소형 모듈 원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차세대 원전과 함께 뭐 원자력 수소 개발 등 지금 뭐 국내는 이제 SMR 적용하지만은 뭐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 아니지만은 회의적으로는 유료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게 좀 지어지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또 시장에서 그 각각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정부에 대한 새 정책주로서 우리가 한국전력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뭐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다가 최근에 이제 선거를 좀 앞두고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인데요. 워낙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세에 좀 전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매수가는 24,000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는 32,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23,000원 말씀드립니다.